당신도 언젠가 칼바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칼바람 나락 퀴즈쇼로 인사드립니다. 자, 2024 LCK 스프링 시즌이 개막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베이지 아나운서 어떠십니까? 그래도 올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LCK 분석 데스크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응을 보니까 그래도 오늘 누군가는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바람 나락 퀴즈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포니 임주원 분석관을 모셨습니다. 과연 포니는 어떤 분석관인지 전지전능한 챗 GPT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CK 분석 데스크에서 활동 중인 포니, 이전에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포는 현재 LCK 분석 데스크에서 활동하는 분석가입니다. 포니입니까? 포니입니까? 저는 이제 포니, P-O-N-Y. 칼바람 나락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니님, 이번 2024 LCK 스프링에는 신인 선수들이 대거 데뷔를 하게 됩니다. 포니님이 눈여겨보는 유망주가 있으십니까? 혹시 뭐 명단 같은 걸 미리 좀 주시면 제가 한번 골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자, 문제 그...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2024 LCK 스프링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고르세요. 나만 아니면 돼. 원래 저희 업계가 닉네임으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저희 업계요? 네, 뭐 이런 e스포츠 전반이요. 약간... 저는 실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뭐 대본 있으시니까 아시는 거 아닌가? 분석은 물론 해설까지 맡고 계신 포니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신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연령대가 좀 많이 어린 걸 일단 기준으로 하니까 이름이 약간 세련된 선수들은 신인이 맞고 아, 이름이 촌스러운 사람을 고르겠다. 그러니까 촌스럽다고는 제가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하겠습니다. 김진현. 김진현이 가장 촌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촌스럽다기보단 약간 동년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이님께서 말씀해주신 3번 김진현 정답입니까? 3번 김진현 정답입니다. 담당 PD였습니다. 담당 PD님의 성함이 바로 김진현이었습니다. 분석가와 해설가를 겸업하고 계신 포니님께서 네, 루키들의 이름을 모르시는 걸로 이번 롤분 토론에서 락은 외톨이당이라는 당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외로우십니까? 가끔씩 외로움을 느낍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최애 애니메이션을 고르시오. 와, 와, 이거는 진짜 이걸 고르십니까? 저게 뭐야? 우선 아케인 굉장한 명작이죠. 그 라이엇 게임즈에서 이렇게 제작을 또 했고 또 제가 이제 봤던 장편,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중에 그래서 몇 번이죠? 소환사육국에 있는 캐릭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멋진 또 자매나 네 이제 보치도록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보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다. 뽀로로를 이겼어? 뽀로로는 얘기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라이엇보다는 더 사랑하는 보치더라. 명대사 한번 해주시죠. 무리. 취향은 존중해야겠죠? 여기서 보너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대답만 하셔도 포니님의 이름으로 팬분들께 게이밍 마우스를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볍고 성능 좋은 게이밍 마우스가 걸려있는 이 문제 도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전하겠습니다. 소데스까? 소데스. 네. 익히 마셔.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장 폐지가 시급한 컨텐츠를 고르시오. 1번 리플레이, 2번 롤리나이, 3번 시크릿 보드룸, 4번 롤분토론. 사실 이제 저희 시크릿 보드룸이 또 2024년에도 계속 하게 되었고 롤분토론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양질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저희 또 이제 리플레이는 또 저기 있는 그 저희 그 헬리오스나 이제 캡틴 잭 같은 친구들도 나왔고 롤리나잇가? 더 안 나가는데. 그럼 롤리나이? 롤리나이는 또 이제 뭐 그 훈이와 또 김유중, 그러니까 당군 MC님도 나오시는 굉장히 선택을 좋은...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팬들한테 마우스 주기 싫은가 보다. 아까 사비로 뭐 준다거나 뭐. 리플레이 고르겠습니다. 자, 리플레이를 고르셨는데요. 담당 PD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밤새 편집을 하시다가 오늘 새벽에 네, 귀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래 둘은 제가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또 롤리나잇은 네, 또 이제 네, 알겠습니다. 포니님 이제 끝났으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인 포니님의 의견은 라이엇에 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게스트 캡틴 잭 강형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캡틴 잭님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잭은 본명은 조한규입니다. 독수리 부리는 왜 노랄까? 본명이 조한규입니까? 아닙니다. 제 본명은 강형우입니다. 칼바람 나라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캐삭해야 한다면? 자, 제가 입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들어간 돈은 왼쪽이 더 많아. 얼마 정도 쓰셨죠? 약 1억 정도가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추억이 담겨 있죠. 그렇죠. 하지만 또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직장이죠. 무료로 또 즐길 수도 있고. 공짜다. 스킨 없어도 그렇죠. 된다.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입은 불가합니다. 로스트 아크를 삭제하겠습니다. 네. 1억이 넘게 드린 계정을 삭제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LCK의 초대 우승자인 캡틴 잭님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감동받은 뱀픽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솔직히 진유민 할 만했다고 봐. 아무래도 감동은 왜 여길 봐?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게 럼자오 자레를 모두가 감동 깊게 보지 않았을까. 실례지만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동적이셨나요? 어떤 특정 하나를 감동을 이렇게 뽑기보다는 저 다섯 개가 이제 하나에 모여서 그게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팀 입장에서 감동이었던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너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 음질이 굉장히 훌륭한 게이밍 헤드셋을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대답하겠습니다. 아내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최고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꾼 캡틴 잭님 보너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본인의 이상형을 고르세요. 극악의 난제. 뭐예요? 누구인 거예요? 죄송한데 왼쪽은 어느 분이신지 제가 잘 인지가 안 됐어요. 접니다. 그런데 이게 꼭 여기서의 선택이 그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미 큰일 났어. 이건 진짜 나락이다. 이건. 고르는 것도 웃긴데?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절대? 그래도 제 와이프가 그 이제 앞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그래도 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그 네? 왼쪽이 대혜지가 싫다. 왼쪽이 제 와이프와 그나마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왼쪽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캡틴 잭님. 캡틴 잭님 이름으로 게이밍 마우스인가요? 헤드셋을 선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알겠고요. 이제 들어가세요. 안녕, 잘 가. 꼬꼬갓 고수진 분석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코코가는 꼬마 버스 타이어에서 주인공인 버스로 활약한 적이 있습니다. 와. 버스셨습니까? 버스 기사였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네. 코코가의 칼바람나라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LCK 대표 꽃미남인 꼬꼬가님, 남주혁보다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농담식으로 이렇게 섞여서 한 거지만 그게 좀 와전이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주혁보다 잘생긴 꼬꼬가님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할 권리 없나요? 나와 가장 닮은 연예인을 고르시오. 와, 이걸 고르는 것도 제가 되게 웃긴 것 같은데 1번과 2번은 아예 없어요, 저한테. 그럼 3번은 있다? 4번은 있다? 와, 3번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긴데 정말 본인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박재범 닮은 사람도 있고 뭐 박재범 닮았는데 뭔가 쥐 같다 그런 느낌도 있고. 박재범이 쥐 같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재범 닮은 쥐 같은 사람도 진짜 있다. 진짜 나락이다. 이거는 진짜 나락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3번 하겠습니다. 자, LCK의 박서준 꼬꼬가님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못생긴 사람을 골라주세요. 와, 이거는 진짜... 야, 근데 잠깐 사진이 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아니, 형, 우리 잘해야 돼.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이거 담당 작가님 때리고 올게요. 이거는 사진을. 다른 사람도 군대 있을 때 사진 가져오라 하세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트하는 거죠, 지금? 와이프한테. 와이프에게. 아. 혹시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멋있게 코스프레를 많이 동진이가 원했었거든요. APLUS 막 밀구나 해보고 싶다. 그걸 했는데도 저 퍼포먼스라면. 네, 박서준님 얘기하시죠. 네, 헬리오스로 하겠습니다. 네, 헬리오스가 가장 못생겼다라고 LCK의 박서준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진아, 너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면전에다 대고. 앞으로 못 보겠네요. 미안하다. 자, 꼬꼬님. 네? 작년 롤분 토론에서 광동프릭스의 광세를 예측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랬었죠. 이 광동프릭스가 서머 시즌 10위를 할 걸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 그렇다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2024 LCK 스프링 정규 시즌 꼴찌 팀은? 진짜 너무하다. 주관식입니다. 약팀 쪽에서는 일단 피어 폭스도 뭔가 피어 X입니다. 피어 폭스는 혹시 어떤 피어 X? 죄송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네요. 진짜 나락이다 진짜. 그래서 꼴찌 팀은 어느 팀이죠? 아니 씨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씨 이거 어떻게 오르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저 브리온 할게요. 누구요? 오케이저축은행 브리온 하겠습니다. 오케이저축은행 브리온 밤새서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던데. 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씨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다음은 헬리오스 신동진 분석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전지전능한 챗 GPT에게 헬리오스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헬리오스는 CJ엔투스에서 서브 정글러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LCK 분석 데스크에서 활동 중인지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난 그게 더 슬퍼. 서브 정글러. 반이라도 맞춘 것 같네요. 네, 반이라도 맞췄고 분석 데스크. 칼바람 나라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LCK 팀들 중에서도 이번 시즌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변화를 맞은 팀이 있습니다. 바로 피어 폭스 아니고 피어 X인데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피어 X의 로고를 고르시오. 일단은 가볍게 추리를 좀 해보면은 3번은 절대 아니에요. 3번이 좀 똘망똘망해 보이지 않냐? 3번은 오히려 눈이 징그러워서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1, 2, 진짜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일단은 갈기 디테일이 살아있으니까 저런 거 괜히 살릴 필요가 없는데 2번, 4번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정답은 2번입니다. 말씀해주신 1번은 갈기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상우가
미안하다 내가. 분석가가 팀 로고도 모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지금 프로게이머 제이가 온다면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연봉 많이 주나요? 네. 연봉 많이 주면은 하죠. 프로게이머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헬리오스님에 대해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제이가 온다면 가장 가고 싶은 팀을 고르세요. 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정해놨었어요. 제이 올 리가 없는데? 프런트가 미친 거지. 죄송한데 혹시 왜 정해놓으신 거죠? 대체 꿈이었어요, 왜? 꿈. 드림. 저는 연봉을 안 줘도 T1 가고 싶습니다. 너가 돈 내야 돼,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오너 선수를 밀어내겠다 그게 아니라 오너 선수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대답만 하셔도 헬리오스님의 이름으로 팬분들께 키보드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키보드가 달린 이 문제, 도전하시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서 뭐 이 문제 정도는 뭐 쉽겠죠. 네. 도전하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자리를 빼앗을지 골라주세요. 아니, 준비가 돼 있네. 어? 와, 진짜. 아니, 이게 문제가 제가 제일 센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뭐 남주영 뭐 그런 거는. 아니. 뭘 진지하게 고민해. 헬리오스님이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한 명이 방출되어야만 합니다. 실직이 되는 거죠. 아, 방출이에요, 심지어? 예. 방출. 방출이에요? 네. 포기하시겠습니까? 나 포기해도 되나요? 키보드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텐데요. 팬들한테 키보드를 안 줘? 그러니까. 팬들은 여러분 키보드 이건가? 받고 싶으시죠? 네. 마우스와 저기서 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기. 마우스와 헤드셋 다 있는데 키보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했습니다. 마음을. 1번. 제우스 선수의 자리를 뺏겠습니다. 2023 월즈 MVP 제우스를 방출시키고 헬리오스님께서 T1에 들어가겠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헬리오스님의 이름으로 저도 게이밍 키보드를 팬분들께 선물할 수 있게 아니, 됐습니다. 아니, 저도 자신감. 2024년 LCK 분석 데스크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칼바람 나라 퀴즈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K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배혜지 아나운서. 월클을 꿈꾸십니까? 월클이면 좋겠죠. 그렇다면 월클을 꿈꾸는 배혜지 아나운서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월클 라인에서 빠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와, 이거 진짜 나라. 미친 거 아니야? 아까 몰라. 웃을 때부터 알아봤어. 맞아요. 어떻게 골라? 아니, 어떻게 골라? 이거 어떻게 골라?